이것은 어란인데요. 숭어 알입니다. 숭어 알을 좋은 간장에 재워서 숙성시켜서 이렇게 만든 어란인데요. 저도 참 지금 잡혀본 어란인데요. 조금의 맛이 어떤지 품평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일 동안 이거 정말 이게 힘들게 옛날에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어란. 엿 같기도 하고 양갱 같기도 하는데 짜요 이게. 이 정도면 짜요. 이 정도면은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놔뒀다가. 그러면 여기 뭐 소스 같은 게 있나요? 아니요, 이 상태. 소스 없이 그냥 그대로 먹는 건가요? 이 상태로. 아, 약간 짜니까 밥이나 네. 와인에 먹는 게 맞겠네요. 자, 세자는 따릅니다. 세자. 됐죠? 아늘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드실 적에 이게 이제 산소가 좀 들어가야 돼. 이렇게 흔들어줘야 돼. 그러면은 향이 좀 이제 산소하고 부딪히면서 좀더 맛이 살아나게. 향들이 이런 식으로. 아, 약간 흔들어주는 게또 하나의 팁이군요. 자, 덤벨. 이렇게 잡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반대로. 밑에를.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니 꼼지를 이렇게 매매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래야지 이렇게 셋이 제가 와인인데요. 와인입니다. 향을 먼저 맡으시고요. 향을 먼저 맡아보겠습니다. 음미하면서. 2007년산 독일산 13년 된 와인인데요. 야, 그래도 맑아요. 그러네요. 14년 된 건데도 흡수다네. 텁텁하지 않고 굉장히 깔끔하면서도 맑은 맛이 나는 그런 와인인데요. 아, 어란 느낌이 이렇게 싹 내려가면서 좀 어란 한번 들어보시죠. 드셔요. 드십시다. 드셔보시기. 그래서 대표님 먼저. 아, 드셔요. 손으로. 오래오래 쉬어야지. 어란은 쫀득쫀득하면서도 약간 그 짠맛이 있는데 그렇게 이상한 짠맛이 아니라 땡기는 짠맛이고 땡기는 그냥 표현도 잘하지. 입안에서? 와인이나 술을 좀 땡기는 맛이네요.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밑으로. 최대한 됩니다. 우리 또 사무총장 오시니까 또 너무 또 뭔가 또. 네, 우리 식객 이명철님께서 우리 이국찬 라이프 앤 투어 유튜버님과 함께 있다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요. 잘 봤습니다. 너무 맛있는 거 주셔서 감사해요. 아이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채 1년이 안 됐지만 오늘과 같은 이런 멋진 만남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 했는데요. 역시 유튜브는 세상과 사람을 연결하는 아, 세상과 그런 함께하기. 함께하기 그런 연결의 어떤 지점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자, 어란을 밥에 엮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얹어서. 얹어서 자, 먹어보는데요. 그 맛. 아이고, 그 조기하고요. 이게 어란에 간이 배겨가지고 조기 맛 그런 걸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밥 먹는 것보다는 간이 배여서 상당히 맛이 좀 좋은 것 같네요, 보니까. 네. 특별하게 느끼네요.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개씩 해가지고. 아, 잘하셨어요. 지금까지 어란을 먹었어도 밥에다 얹어 먹는 경우는 드문 경우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물에 말아서, 괜찮네. 물에 말아서 숟가락을 얹어가서 또 먹어보면 맛이 또 달라요. 밥에 연근서 지금 한 숟가락 먹어봤더니 정말 제맛이네요. 아, 제맛이에요? 네. 역시 어란은 밥에 먹는 게 제맛이고 두 번째 안주로 먹는 것이 두 번째 맛인 것 같습니다. 굴비 먹듯이 물에 말아서 먹는 맛도 일품이네요. 정말 이게 약간 촉촉해져야 되죠.